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아, 나는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저는 오래 살진 않았지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잘 살고 있나?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글쎄요. 중간에서 조금 더 많은 점수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100점? 90점? 그보다 더 적다고요? 에이, 적어도 70점 이상은 주시겠죠? 네, 뭐 그 정도라면 좋습니다. 저도 한 75에서 8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왜 그것밖에 안 줬냐고요? 앞으로 파피루스 채널 구독자가 한 10만쯤 되면 그때 한 95점 주려고 지금은 아끼고 있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구독자 10만쯤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작품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주제와 맥이 닿아 있는 소설인데요. 펄벅의 단편소설 죽음과 새벽입니다. 제목만 들어보면 무척이나 무거운 이야기겠구나 싶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지를 책 속의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슬쩍슬쩍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저는 이 단편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나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정말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작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죽음과 새벽. 펄벅. 자리가 없어요, 선생님. 간호사가 말했다. 병실이 가득 찼어요. 그럼 1인실로 옮겨. 흰색 가운을 벗으며 외과의가 말했다. 1인실도 꽉 찼어요. 맥리오드 씨가 있는 2인실은 침대 하나가 비어있지만 산소 텐트에 의지하고 있고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아서요. 가족들이 대기 중이세요. 이 친구는 조용히 있을 거야. 오늘 밤엔 깨어나기 힘들어. 외과의가 말했다. 그는 코트를 걸치고 모자도 썼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고 피곤해 지쳐 있었다. 그는 문을 쿵 소리가 나도록 세차게 닫으며 밖으로 나갔다. 간호사는 소년을 바라보며 그가 과연 깨어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앞뒤를 가리지 않는 무모해 보이는 소년이었다. 길게 늘어뜨린 금발, 날카롭고 가냘픈 얼굴, 길쭉하고 비쩍 마른 몸매. 늘 자동차 사고로 실려 오곤 하는 그런 소년들 가운데 하나였다. 두껍게 감긴 하얀 붕대 아래로 소년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해 보였다.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소지품을 살펴보아도 그가 누구인지 말해줄 만한 물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동차는 도난 차량이었다. 적어도 차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확실한 건 그것이 이 18살 난 소년의 차는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18이나 17, 어쩌면 고작 16 정도일까. 정확히 몇 살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는 병원에 실려올 때부터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마을에 병원이 있다는 건 그에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모든 작은 마을에 병원이 있는 건 아니니 말이다. 23호실로 옮기세요. 간호사가 자벽부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침대를 밀며 이동하자 간호사가 그 뒤를 따랐다. 이 시간이면 병원은 너무나 조용해서
아기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앞으로 한두 시간쯤 지나면 동이 터오를 것이다. 그러면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할 테고 아픈 사람들은 한숨과 신음소리를 내뱉고 아기들은 울어대며 서로를 깨워댈 터였다. 23호실은 조용했다. 단지 산소 텐트의 쉿 쉿 거리는 기계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작은 꼬마 전구가 병실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간호사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맥리오드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방을 나가기 전 환자를 점검할 생각이었다. 환자 머리를 조심하세요. 그녀가 자벽부들에게 말했다. 알고 있어요. 나이가 지긋한 자벽부가 말했다. 실려올 때 봤거든요. 차가 남아나질 않았었죠. 다른 자벽부가 말했다. 두 사람은 커다란 손으로 부드럽게 환자를 들어 침대에 올린 뒤 팔과 다리를 가지런하게 했다. 더 필요한 게 있으세요, 마틴 양? 나이든 자벽부가 말했다.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두 사람은 병실을 빠져나갔고 그녀는 소년에게 시트와 얇은 면 담요를 덮어주었다. 소년은 숨이 붙어있기는 했지만 정상은 아니었다. 그녀는 소년의 맥박을 쟀다. 불규칙적으로 빠르게 고동치는 것이 예상했던 대로였다. 의사가 마지막 주사제를 처방하면서 진정제는 쓰지 말라고 지시한 상태였다. 복도에서 전화벨이 울리자 그녀는 전화를 받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층마다 간호사 한 명으로는 밤시간을 버티기에 충분치 않았지만 간호사의 수가 적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맥리오드 씨에게는 간호사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년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여보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마틴 양이세요? 분명하면서도 조심스럽게 가라앉은 귀에 익은 음성이었다. 예, 맥리오드 부인.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당연한 일이죠. 가족들 모두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병실에 좀 가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병실로 돌아갔다. 소년의 숨소리는 조금 나아졌지만 그녀는 소년 쪽은 바라보지 않았다. 맥리오드 씨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누워있었다. 그녀는 확신이 서질 않았다. 지금 숨을 쉬고 계신 것일까? 그녀는 노인의 맥박을 재보려 했지만 혈관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전화를 향해 다시 달려갔다. 맥리오드 부인? 네? 오시는 게 좋겠어요. 바로 갈게요. 그녀는 이어서 근무 중인 인턴에게 내선 전화로 연락을 했다. 선생님, 맥리오드 가족을 오시라고 했어요. 아, 시간이 됐군요.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갈게요. 피하 주사를 준비해 주세요. 예, 선생님. 그녀는 작은 쟁반에 이런저런 도구들을 담았고 하얀 묵은천 위에 주사기들을 올려놓았다. 이렇게 준비를 해도 별 소용이 없었다. 아마도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인을 잠시 정신이 들게 하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건 규칙이었고 오직 의사만이 그 규칙을 깰 수 있었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병실로 들어가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소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소년은 호흡이 이전보다 나아졌다. 그녀는 산소 텐트를 조절했고 산소의 양을 조금 늘렸다. 그리고 측면 등을 켠 뒤 의자 두 개를 더 가져왔다. 어제 진찰실에서 남편이 다음 날까지 버티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맥리오드 부인의 얼굴은 그녀의 머리칼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잠시 후 부인이 말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임종이 가까워지면 제게 전화를 주세요. 집에 계속 있을 테니까요. 의사는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임종이 가까웠다고 판단되면
맥리오드 부인에게 연락을 취하세요. 인턴이 왔다. 작고 뚱뚱한 체구에 둥근 얼굴을 한 젊은 남자였다. 준비됐습니다. 마틴 양이 말했다. 좋아요. 진찰을 할게요. 텐트를 걷어주세요. 간호사가 텐트를 걷자 의사는 재빨리 진찰을 했다. 거의 힘든 상황이에요. 가족들이 오는 대로 피하 주사를 놓을 거예요. 여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마틴 양이 말했다. 오래 깨어있지는 못할 거예요. 의사가 말을 이었다.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 환자는 누구죠? 교통사고 환자예요. 요즘은 사고 환자가 참 많네요. 네. 젊은이의 죽음, 노인의 죽음, 그 죽음들을 드러내지 않으며 나누는 그들만의 일상적인 대화였다. 들어가도 되겠어요? 맥리오드 부인이 문가에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인턴이 말했다. 지금 막 기운을 차리게 해주는 주사제를 처방하려고 했어요. 말씀을 나누실 수 있도록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지긋한 그녀는 침착했고 키는 작았지만 강인해 보였으며 얼굴 표정도 차분하게 가다듬고 있었다. 오직 마틴 양만이 모자를 벗을 때 그녀의 작고 단단한 두 손이 떨리고 있음을 눈치챘다. 앉으세요. 모두 같이 왔어요. 맥리오드 부인이 말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환자분께 전혀 폐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인턴이 말했다. 한 사람씩 병실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선 키가 큰 젊은 아들이 들어왔다. 그의 평범한 얼굴은 번민으로 가득했다. 이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날씬한 금발의 아내가 따라 들어왔다. 그리고 예쁘장하고 역시 젊은 딸이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닮아서 피부가 가무잡잡했다. 마틴 양은 그들, 그러니까 조지, 루스, 그리고 메리를 모두 알고 있었다. 누가 봐도 화목한 가족이었다. 자녀들이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아왔고 수술도 함께 의논해 결정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비록 좁은 병실에서나마 그의 삶은 세 달 정도 더 연장될 수 있었다. 환자분이 계시네요. 조지가 고갯짓으로 다른 쪽 침대를 가리키며 물었다. 의식이 없으세요. 마틴 양이 말했다. 다른 비어있는 병실이 없어서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는 맥리오드 씨의 뼈가 앙상한 팔을 알코올로 문지르고 있었다. 인턴은 느슨한 피부에 바늘을 찔러 넣었다. 최대한 한 시간 정도는 말씀을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맥리오드 부인이 말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병실을 나서자 조지와 루스가 침대 곁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았고 메리가 맥리오드 부인 옆으로 와 무릎을 굽히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우리 모두 같이 왔어요, 할. 맥리오드 부인이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지하고 루스가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양고기 스튜를 먹었죠? 채소밭이 이제 풍성해지고 있어요. 스튜에 넣을 당근을 좀 캐기도 했죠. 맛이 좋더라고요. 후식으로는 레몬파이를 먹었어요, 아버지. 조지가 말했다. 루스가 이제 파이를 엄마처럼 만드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안 시킨 거 맞지? 그래, 맞아. 루스가 말했다. 울음은 멈췄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루스는 요리를 꽤 잘해요. 조지가 말을 이었다. 내가 루스 나이일 때보다 훨씬 낫죠. 맥리오드 부인이 말했다. 내가 처음 파이를 만들었을 때 기억해요? 위쪽은 까맣게 탔고 아래는 덜 익었었죠?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체리파이였는데. 난 거의 울 뻔했죠. 하지만 당신은 밝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난 당신하고 결혼한 거지 파이 만드는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올해도 체리나무엔 열매가 가득할 것 같아요,
아빠, 메리가 말했다. 그녀는 침대 위에 팔꿈치를 괴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다 무르익으면 조지 오빠가 아빠를 위해서 그물을 칠 거예요. 벌써 찌르레기들이 덤벼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조지가 웃었다. 아버지, 이 찌르레기들은 말이죠. 영 배울 줄은 몰라요. 매년 그물 위에 앉아서 안에 있는 체리를 바라보기만 하잖아요. 아버지는 그러셨죠. 녀석들이 악담을 퍼붓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요. 올해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메리가 무척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체리와 소풍은 제게 여름이 시작되는 걸 의미해요. 나도 소풍을 좋아하지. 맥류어드 부인이 말했다.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에겐 소풍이 또 남다르게 다가오거든. 내 아버지와 난 일요일에 학교 소풍을 가서 결혼을 약속했지. 아빠, 독립기념일에 파슨스 호수로 소풍 갔던 거 기억하세요? 조지가 말했다. 제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처음 농어를 낚았죠. 다들 와서 구경을 하라고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었잖아요. 전 여름이 너무 좋아요. 메리가 꿈을 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을도 물론 좋아요. 아빠, 히코리 호두나무 기억하세요? 계약이 되는 것도 좋았죠. 정말이에요, 오빠. 그런 표정 짓지 마. 오빠는 아니었어도 난 학교가 좋았어. 그러자 맥리오드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티격태격할 거니? 다른 편 침대에 누워있던 소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 저 깊은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메리가 말했다. 때로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요. 쉿! 맥리오드 부인이 말했다. 뭔가 말씀을 하시려나 봐. 가족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노인의 수심에 찬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노인은 입술을 움직이며 한 차례 한숨을 내쉬더니 눈을 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여보, 맥리오드 부인이 말했다. 당신이 집이 없어서 너무 적적해요.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 다들 병원에 가고 싶어 하길래 함께 왔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녀가 말을 멈추었다. 그가 아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사. 그의 목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한숨 같기도 하고 속삭임 같기도 했다. 그래요. 저 여기 있어요. 모두들 다 있어요. 아이들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서 같이 왔어요. 부인이 자녀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로스가 재빠르게 말했다. 다들 잠자리에 들었죠. 루 베이커라는 옆집 여학생이 아이들을 봐주고 있어요. 아주 착한 학생이죠. 꼬마 할이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면 세발 자전거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할의 생일 선물로 사주라고 하셨던 그 세발 자전거요. 할은 벌써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있어요. 조지가 말했다. 어제 제게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자전거에 부착할 경적을 사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전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아요. 메리가 다시 꿈을 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매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지난 크리스마스들을 떠올려요. 우린 벽난로 선반에 긴 양말들을 쭉 걸어놓았었죠. 언니 것과 엄마 양말이 양쪽에 있고 아빠, 조지 오빠, 그리고 내 양말이 그 사이에, 그리고 밤이 되면 들려오는 캐럴 소리. 아, 따뜻하게 이불 속에 누워있으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어찌나 아름답던지. 그녀는 부드럽게 노래를 불렀다. 여기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는 누구인가? 다른 쪽 침대에 누워있던 소년의 눈이 반쯤 떠졌다.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무언가를 볼 수는 없었고 이제 목소리들만 또렷하게 들렸다. 노랫소리도 들렸다. 나도 기억해. 전부다. 맥리오드 부인이 말했다. 크리스마스. 남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했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필요가 없었어.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거든. 게다가 이젠 새로운 가족 꼬마 할과 조지까지 생겼고 메리도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할 테고 조지가 말했다. 그러면 가족이 더 늘어나겠죠?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야. 메리가 말했다. 아빠와 엄마는 우리의 부모님이야. 언제까지나 영원히. 우린 아빠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잘한다 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저도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조지가 말했다. 이제 소년의 시력이 돌아왔다. 눈도 제대로 뜰 수 있었다. 그는 다른 쪽 침대를 바라보았다. 몹시 나이 들어 보이는 노인이 그곳에 누워 있었고 그의 주위를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착한 녀석들. 노인이 졸음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반쯤 잠이 들어 있는 듯 했다. 두 분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걸 늘 그렇게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메리가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제가 9살 때 선물로 받았던 인형을 지금도 기억해요. 15살 때 받은 반지도 기억하고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올려져 있었죠. 제 첫 번째 반지였어요. 제가 에메랄드를 갖고 싶어 한 걸 대체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조그만 반지였지? 어머니가 말했다. 양쪽에 다이아몬드가 있었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봐도 너무 좋아요. 난 12살이었을 때 스키를 받았지. 조지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스키를 갖고 싶어 한 걸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해요. 아버지, 저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너무 비싸서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죠. 그 해에는 제가 맹장 수술을 받았었죠. 아버지는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시거든. 특히나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말이다. 맥리오드 부인이 말했다. 그렇다 해도 제가 졸업 선물로 충격보호 손목시계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거의 졸업장보다 더 갖고 싶어 했었죠? 조지가 말했다. 제가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가고 싶어 했던 것도요. 메리가 말했다. 우리는 알았단다. 맥리오드 씨가 말했다. 목소리는 희미했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침대에 누워있던 소녀는 사람들을 더 잘 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몸을 틀자 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트럭을 들이받았을 때 그는 어디로 가고 있던 것일까? 아무데도 아무런 목적지도 없었다. 그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었다. 누구로부터 도망친 것도 아니었고 어디에서 도망친 것도 어디로 도망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여태껏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은 단 한 명도 떠올릴 수 없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 다음 일요일은 부활절이에요. 맥리오드 부인이 말했다. 수선화하고 부활절 백합이 아주 만발했어요. 올해는 정원의 꽃이 6가지나 피었어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피었던 게 3가지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맥리오드 씨가 간신히 입을 열어 또렷이 말했다. 5가지였지. 그러자 맥리오드 부인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것 좀 보렴. 아버지가 나보다 더 잘 기억하시는구나. 어느 해인가 5가지 꽃이 핀 적이 있었지. 다른 침대에 누워있던 소녀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역시 부활절이란 단어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잘 차려입고 교회에 가는 날. 하지만 왜 가는 거지?
맥리오드 씨의 눈꺼풀이 내려앉았다. 맥리오드 부인이 조지에게 고갯짓을 하자 그가 의사에게로 갔다. 들어오세요, 선생님. 인턴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와서 맥리오드 씨를 향해 몸을 굽혀 맥박을 짚어보았다. 움직임이 없었다. 잠시 후 그의 손목에서 가느다란 떨림이 느껴졌다. 그가 고개를 흔들었다. 맥리오드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명료했다. 너희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 자거라. 그녀가 말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보다 잠이 더 많은 법이니까 난 아버지하고 좀 더 있다 갈 테니. 자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뜻을 헤아렸다. 루스가 울음을 참으려고 노력했다. 병실 나갈 때까지 좀 참도록 해. 힘들더라도. 조지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그만 가볼게요, 아버지. 조지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뵐게요. 아침에 뵈어요, 아빠. 메리가 말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정겨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향해 몸을 굽히며 덧붙였다. 날이 환하게 밝으면 찾아올게요. 아버지는 눈을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세 자녀가 병실을 떠났다. 멈칫하던 인턴도 그들을 따라 나갔다. 다른 쪽 침대의 소녀는 두 노인을 바라보았다. 세상에, 두 사람은 정말 늙어 보였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는 울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두 사람 때문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눈물이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이 없었다. 그런 자신이 처량해 울고 싶었다. 태어난 뒤 고아원에서 여러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것도 그럭저럭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와 달랐다. 나이든 여인이 나이든 남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여보, 지금까지 나눈 얘기 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이었어요. 좋은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죠. 그저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물론 그 부분도 만점이지만요. 당신은 나를 정말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두 사람의 행복 속에서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라났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가다듬은 뒤 다시 입을 열었다. 난 당신이 내게 청혼을 한 그 작은 숲을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지날 때마다 항상 그곳에 서 있는 우리 두 사람을 떠올려요. 기억 속에서 당신은 늘 내 손을 꼭 잡고 있죠.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찾자 부인이 두 손으로 맞잡았다. 나 여기 있어요, 여보.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는 흐트러졌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내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강인해졌다. 난 언제나 숲에 함께 서 있는 우리 두 사람을 볼 거예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마사. 아주 희미하게 그녀의 이름이 울렸지만 그녀는 알아들었다. 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어디 가지 않아요. 그는 갑자기 눈을 떴고 아내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좋은 삶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침묵 속으로 잠겼고 그녀에게 맡긴 손은 축 늘어졌다. 눈도 감겼다. 이제 노인의 생명이 명백히 꺼져가고 있었다. 소녀는 울고 싶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울었던 것은 어릴 때 덩치 큰 소녀에게 머리를 한 대 맞았을 때였다. 맞는 데 익숙해 있던 그에게 한두 대 얻어맞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울었던 이유는 그가 그 소녀를 친형처럼 생각했었기 때문이었다.
맥리오드 부인 역시 울고 있었다. 눈물이 두 뺨 위로 흘러내렸다. 몇 초가 지난 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가방을 열고 가죽 커버가 되어 있는 책 한 권을 꺼낸 뒤 작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눈물은 계속 뺨 위로 흘러내렸다. 주님은 나의 목동, 나는... 소녀는 그녀가 읽는 소리를 들었다. 성경의 구절이었다. 고아원에서 지낼 때 일요일마다 학교에서 듣곤 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건 그저 단어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불현듯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건 노인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비록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해도 말이다. 내 비록 죽음의 어두운 계곡을 지나야 한다 해도 난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으리.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나이든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였다. 당신에겐 가족이 있어요. 그녀가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난 늘 그 숲을 기억할 거예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 있던 모습, 그가 청혼을 했던 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갖게 된 일, 그와 그녀, 두 사람,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조지의 아이들, 그리고 장차 메리의 아이들까지. 소녀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반드시 누웠다. 머리에 통증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다. 난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리라. 맥리오드 부인이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을 덮고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몸을 일으켜 남편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입술에 키스를 했다. 안녕, 내 사랑. 그녀가 말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그녀는 문가로 걸어갔다. 이제 돌아갈게요, 선생님. 그녀가 인턴에게 말했다. 그가 병실로 들어왔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모님은 참 강한 분이세요. 전 강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시작한 삶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영원한 삶 속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녀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인턴이 말했다. 그녀는 병실을 나갔다. 하지만 소녀는 그녀가 한 말의 의미를 알았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전까지 삶이란 걸 왜 사는지, 그리고 삶이란 게 무엇인지 모르고 지내왔지만 이젠 알 것 같았다. 그건 그저 누군가를 너무도 사랑해서 상대방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정을 갖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누구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 또한 없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었다. 앞으로 가정을 꾸리면 그만이었다. 젊은 친구, 인턴이 소년을 향했다. 언제 깨어난 거지? 얼마 안 됐어요. 소년이 말했다. 한 30분 전쯤? 그는 활짝 웃어 보였지만 인턴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참 유감이구먼. 그걸 다 지켜봤을 테니. 그가 벨을 누르자 곧 간호사가 들어왔다. 칸막이를 가져오세요. 예, 선생님. 칸막이가 쳐졌고 이어 두 사내가 들 것을 가지고 들어와 노인을 씻고 나갔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노인의 가족이 어떻게 지내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쯤 집에 함께 모여 있을 그 노인의 가족들은 이제 날이 밝으면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할 테고 조지는 아마도 어머니에게 비록 아버지는 먼저 가셨어도 아직 어머니에겐 우리들이 있지 않느냐며 위로를 하리라. 그럼에도 그녀는 남편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절대, 절대로. 그건 확실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고 언제까지나 그럴 테니까. 소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들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잠이 든 것일 뿐. 그는 느지막이 일어났다. 병실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칸막이는 걷어졌다. 다른 침대는 텅 빈 채 새 시트가 깔려 있었다. 햇살이 창을 통해 스며들었다. 그는 혼자였지만 평생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다. 그는 이제부터 결코 혼자 살 이유가 없었다. 참된 가족을 목격한 지금 그는 가정을 이룰 생각이었다. 직업을 구하고 괜찮은 여자를 만날 것이다. 괜찮은 여자. 그 나이든 부인은 젊었을 때 틀림없이 괜찮은 여자였으리라. 소녀는 그 노인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한창인 시절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의 그 사내는 숲에서 달콤하게 애인에게 청혼을 했으리라. 그리고 여자는 바로 승낙을 했으리라. 그도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었다. 아이들한테 잘해줄 여자, 요리를 잘하는 여자,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듬을 줄 아는 여자, 세발 자전거. 그는 어렸을 때 몹시도 세발 자전거를 갖고 싶어 했다. 고아원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세발 자전거였다. 그런 걸 갖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내 아이들, 자식들도 낳을 것이다. 그 축복받은 노인은 자녀들의 배웅을 받으며 편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었다.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왔다면 죽는 것에 마음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말끔한 모습의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아침 식사 하시겠어요?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기지개를 켰다. 기분이 아주 좋네요. 그는 말했다. 제대로 된 식사를 주실 수 있으세요? 엄청 배가 고프거든요. 책을 낭독하다 보면 말이죠. 저는 그 책 속에 인물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인물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몰입을 하게 되죠. 오늘 작품이 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아내를 부르고 아내의 목소리로 남편을 부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되어 그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병실에 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잘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들만 봐도 알 수 있죠. 아버지를 둘러싼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옆에 누워있던 소녀는 자신의 불우했던 삶과 목적 없는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버지 맥리오드 씨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읽는 도중에 살짝 울컥할 뻔했는데 잘 넘겼네요. 혹시 눈치 못 채셨죠? 자, 오늘은 펄벅의 죽음과 새벽을 감상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좋은 시간이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